법석. 자, 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이상하네요. 생방송을 엄청 오랫동안 쉬고 있어요. 원래는 거의 쉬지 않았는데 뉴스 일도 있고 모시기 일도 있고 막 해가지고 그냥 두통도 심하고 장난이 아니라 정신이 진짜 오락가락해요. 제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카페에 방문해주신 팬분들한테는 뭐 웃으면서 대화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막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방구석에만 혼자 들어가면은 이게 이상하단 말이야. 유튜브 영상도 막 못 올리고 있고 막 했었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로 복귀를 했다 이거까지는 죄송하지만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막 방송 중단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제 회복하는 이 정신적으로다가 회복하는 시기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오늘은 무슨 날이냐, 바로 붕어 낚시 대회. 충북 괴산군에서 개최한 붕어 낚시 대회. 저 앞에 살짝 이렇게 일반인 참가자 100분 넘게 오셨대요. 지금 BJ 중에 1등을 하면 시마노의 땡땡땡 릴 최고급 한 대를 준대요. 그리고 일반인 분들은 또 상품도 있고 상금도 따로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BJ 따로 일반인 분들 따로 자리도 조금 이제 따로따로거든요. 대낚시는 안 해봤어요. 아시죠? 콘텐츠로 잠깐 막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팬분들한테 욕먹으면서 해봤는데 그게 전부고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로 참가를 했는데 알잖아, 윽박의 스웩. 얼굴마담. 자, 일단 방가로가 두 개예요. 여기는 1번 방가로, 쪼기가 2번 방가로. 그래서 여기는 BJ분들만 계시는 건데, 예, 윽박님처럼 방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나는 티토스타야. 아, 맞죠, 우리 형. 슬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다낚시 BJ고요. 민물은 처음으로 오늘 낚시해 왔습니다. 역시 아름다우시니까 얼굴마다 윽박이랑 똑같네요, 정말. 와, 붕어를 잡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풍선을 잡으러 오셨나요? 우와, 대박이면 나 잠깐만. 잠깐만, 나 이러고 자객코드한테 가야 돼? 아, 짜증나네. 아, 나 다녀오겠습니다. 와, 대박. 잡았어? 요, 잠깐만. 와, 나루토님. 28.3. 와, 28.3. 와, 1등 확률 높으시고, 나도 빨리 가자. 오케이. 안녕하세요. 잠깐만, 우리 금동아님 완전 프로이신데? 잠깐만. 와, 아니 그냥 뜰채랑 뭐 태클박스랑 채비랑 대... 아, 맞다, 팬분들. 그리고 나 깜짝 놀랐어. 나 초창기 때 모습 뒷모습을 보세요.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커지는데? 21살이시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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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방송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6개월. 와, 1년 6개월 베테랑이시네. 방송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방송하니까 행복해요. 또 시청자분들이랑 대화하고 그러니까. 아, 거짓말. 아! 안 계신 동안 저는 일수했습니다. 잡으셨어. 잡으셨어. 응? 블루게 잡았어, 블루게. 블루게? 아. 저거 안 하더라. 배스잡으러 안 다니는 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카페만 하고 있어요. 일수당 마땅 뜨고 있어가지고 그 카페 엄마가 하시는 걸로 아는데. 엄마 거 아니 내 거예요. 팬분 보세요. 장난 절대 아니고. 형, 나 이거 껴서 깐다. 아니 안 돼. 왜? 안 돼 엄마. 옆에 지금 쳐다보는 거 안 보여 엄마. 왜 누나 왜 화? 나 경찰에 신고해. 아니 이거 던진다니까. 야, 아니 사장님 불러. 아, 왜 누나 이렇게 하면 반칙이에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런 낚시터는 다 룰이 있어요. 이만큼씩 이만큼씩. 아. 이만큼씩. 정수지 사장님 바로 소환할 거야. 조금. 이렇게 하려. 누나. 자, 선물. 야, 정수지 사장님. 누나 이거 방송이니까 그런 거 알죠, 누나? 자, 내가 알려줄게. 자. 아. 이건 말이지. 그리고 바늘에 손 넣었어. 갑자기 내 귀에다가 왜 아거려. 이렇게 네가 달아봐. 그 다음에 던지는 거 알려. 하나 달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달면 막 큰일 나. 얘를 일단 위로 해. 떡밥 안 떨어진 거 봐.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세게 위로 올리라고. 픽소리 그거 허세가 아니었구나. 나 맨날 배스 낚시 다닐 때 낚시터 갔다가 아저씨들 쉑쉑 이 소리 내길래 뭐야 저 아저씨 허세 가오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네. 야, 내 꽃이 들어가.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된대. 오케이. 아니 찌가 왜 올라올 때 치는 거지? 올림찌니까. 아, 올림찌니까. 붕어가 이래. 잠깐만, 붕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빨았다가 배도 털려.
나와 나와. 얘를 그냥 이 정도? 오, 잘했다. 이거 진짜 오, 이번 거 잘했다. 진짜. 나 프로요. 이게 바로 내가 프리젤을 개발한 그거지. 심사위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프리젤이라고 아시나요? 모르죠. 베스만 합니다. 역시 베스만 하시는 분인데 프리젤을 모른다. 이거 배? 이거 프리젤 내가 했다니까. 아니 혹시 프리젤이라고 아시나요? 아, 그거 진짜 잘 잡혀. 아, 대박 채비입니다. 전 세계를 각 다 때려버립니다 그냥. 아니 회원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아무도 입질 안 오죠? 왜 안 오는지 내가 답을 알려줄게. 여기 빠기가 하나가 여기 있어. 빠기가 빠기 때문에. 아 안돼 안돼. 와 또 잡았어. 와 나루토님 또 잡았어. 지금 낚시 스트리머는 사실 오 잠깐만 3자가 넘어가는데? 한 시간에 한 마리씩 잡으셨어요. 7시 반 8시 반 9시 반. 아니 슬기님 바로 옆에서 하시는데 뭐 하세요? 어 진짜 물에 빠뜨려야 될 것 같아. 네. 아 나루토님 또 잡았어. 와. 아 내말 나루토님 네? 뭐야? 와 나루토님 저는 먹방 스트리머입니다. 민물의 세계 이렇게 두 번째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진짜 진심으로 정말. 어 나 잡았는지 알았어. 오 작사자. 오 아 잡았어. 오 잡았고 잡았고. 오 잡았고.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와 잡았다 역시 자기만한 거 잡았어. 어, 자기만한 거 잡았어. 누나 이 정도면 몇 센치예요? 어깨 축.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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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1cm 11.5cm야. 우와, 이거 오종이. 역시 우리 사부 든든합니다, 형님. 아. 형님 소감 한마디. 아, 별거 아니었어요. 아. 살짝 손이 아리긴 했는데 네. 물고기인 줄 알고 지나가면서 네. 딱 챔질했을 때 네. 고기인 걸 느꼈죠. 아, 그 짜릿한 손맛. 오케이, 오케이. 최대한 맛. 와, 진짜 크다. 잠깐 초점. 잠깐만. 막내야, 너 놀리는 거야? 아, 나 그게 아니야. 아니, 형 아니에요, 형님. 이제 내가 잡잖아. 내가 붕어 그냥 20cm 이상 한 마리 잡잖아. 그러면 저기 일반인 분들 어이없어서 까무러친다. 와, 막이 저 새끼가 왜 잡아 이런 거. 낚시가 이런 거구만. 하긴 오늘 최대 사이즈일 수도 있어. 장난으로 해서 내가 최고야. 뭔 소리야? 내가 아까 먼저 잡았는데. 블루기는 해당이 안 돼요. 아 효과 해당했어? 어 나는 살치니까 해당이 돼. 우와. 어 살치는 돼? 블루기랑 베스는 안 돼. 와 씨, 다 올렸는데. 뭐 작사자 여기 오나 봐. 형 자리 바꾸자. 야, 아 진짜. 아, 자기 3만 원에 살게. 형 대낚시는 혼자 해야 되겠어? 여럿이 혼자 해야 돼. 형 그 집에 가. 내려면 둘이 해도 돼. 아빠 지금 아 역시 입질 왔어. 아 입질 안 맞나. 아, 형은 입질 계속 오는다네. 입질 오면은 진짜 뺏을게. 아 형 깻묵 그거를 섞은 다음에 입질 온 거지. 아니야 니 거 엄청 왔어. 아 씨발 내놔. 내 거 엄청 같아. 아니 안 섞었다고 섞었어. 작사장 어제 하루 종일 집어하고 입질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아, 작사장 원래 낚시 못해. 그렇게 잡았죠? 아 근데 형님들 얘네도 엄청 비싸잖아. 좋은 것들은 뭔 차이야? 가서 이거 한번 던져볼래요? 어. 야 난 이것도 가볍다. 와 진짜요? 와 진짜 가볍다. 몇 칸이야 몇 칸? 가격이 대략 얼마예요? 내일 안 하고 자면 아마 14만원에서 아 누나 그러면 제 건 저거 얼마예요? 형 14,000원. 아 진짜? 야 내가 하나 더 말해줘? 택배비 포함해서 14,000원. 너가 잘못된 경험이 뭔지 알면 어, 네. 뭐냐면 안 줘봐. 네. 아 낚시합니다 낚시합니다. 어디? 어? 바늘이 형이 뭐 실켰어 씨발. 아 죄송합니다 형님. 괜찮아. 아 개웃기네. 오케이. 유일하게 같은 한 번만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아 나루토님 또 잡았어. 와 와 진짜 봉신이네 저기. 맞네. BJ들 만나서 그런 거야? 제가 저 PD가 아니야 저거? 야야 뭔 일이야? 움직이잖아. 야 이 당시 때는 왜 움직이지? 그래 움직이잖아. 와, 막내. 뭔 소리냐고요? 뭔 소리냐고요? 야, 막내야, 너 캐스팅 안 해놓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와. 아, 또 부러졌어. 내가 말했지, 조심하라고. 아, 또 부러졌어요. 아, 진짜. 아, 왜 마지막에. 지금 무전한 거 아니냐? 아, 맞아요. 진짜 부러졌어요. 이야. 야, 딱 40이다. 형이랑 똑같다. 생긴 게? 오. 야. 상태는 너랑 비슷한 것 같은데? 와. 이게 BJ의 삶이야. 아, 좋아. 가자. 좋아.
팬이 있어 맛있게 하세요. 아 많이 먹어. 맛있게 드시고. 과연 오늘 1등. 아 부럽다. 아이고 오빠가 아프다 가더니 저기 있으니까 안 아픈가 보네. 어 갔다 형 기운이 나는데. 역시 사람은 꽃밭에 있어야 돼. 야 이런 말하기 미안한데 나도 자기한테 꽃이다. 그래도 내가 형을 좋아하는구나. 아이고 오늘 참가자 중에 최연소 친구인 것 같은데 혹시 내 번호 내가 이거 당첨돼야겠다 번호 한번 외쳐주세요. 1000번이니 1000번 있는 1000번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갈게요. 고맙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 해보니까 이제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도 빨리 이제 낚시하고 싶다. 바로.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모레 보자. 감사합니다.